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보는 게 맞는데, 흥분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장세에 놓여졌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 포스코 케미칼에서 에코프로 BM으로, 또 에코프로 BM에서 에코프로로, 또 에코프로로 넘겨졌던 부분 중간중간에 뭐 금향에서의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LNF, 성일아이텍의 탄력. 그 과정 속에서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의 또 폭발적인 시세. 그러고 나서 재차 에코프로 BM으로 바톤이 넘겨졌어요. 넘겨져서 금요일 날 어찌됐든 라이브 방송 그리고 이제 VIP 방 기준에 녹화 방송을 계속 올려놔 드렸죠. 16만 8,600원 그리고 17만 5,400원의 고점을 넘긴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폭등의 기준.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가총액이 15위까지 올라왔어요. 응? 시가총액이 1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에서부터 쭉 들여다볼 텐데, 아쉬운 거는 오늘 기준에서의 그 변동성 부분이 뭐 아쉽다고 표현을 드립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폭 기준으로 그렇게 연출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5분봉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부터 밀리지 않고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없이 쭉 뻗어 올라가서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쪽의 기준에서는 오늘의 기준에서는 출렁거림이 심했어요. 출렁거림이 심했고, 또 금요일에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유입됐던 흐름이라면, 오늘은 뭐 프로그램 순매수 쪽은 오히려 매도 우위로, 프로그램 쪽에 매도 우위로 형성이 된 과정 속에서 진행. 결론은 에코프로 BM 쪽의 기준에 15시 뭐 34분 장 끝나고 옵니다. 이게 시가총액 지금 15위에 놓여진 거죠. 16위인가요? 5, 6, 7, 8, 9, 10. 카카오가 이제 10이고, 아, 16위네요. 16위고, 16위. 21조 2천억. 요거는 잠시만요.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에 15위가 맞지 않나요? 그쵸. 15위가 뭐야? 시가총액 순위가 세상에 이게 몇이에요? 카카오가 12, 11, 12, 13위까지 올라왔어요. 야,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에? 대단한 겁니다. 시가총액 전체 시장의 13위 등극. 야,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사실 매수 사인이 종목 검색기에서는 매수 사인이 나온 거죠. 종목 검색기에서는 매수 사인이 나왔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매수를 하지 못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동영상 보시고 편입 설정 범위 잡아가신 분들의 기준에 그 물량의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옥돌정 선생님, 양복일 때는 팔면 안 됩니다. 포스코 엠테기어 상. 그러니까 그게 1.5% 밀리면, 1.5% 밀리면 그거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시고, LNF처럼 갭상승 이후에 변동이 커져 있을 때는 그 변동성의 기준을 좀 넓게 잡아서 보시고,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에코프로 BM 쪽의 흐름 보시면은 뭐 대단한 거죠, 사실상.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부분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좀 이따 이제 수급 범위까지 싹다 들여다보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103회 차인가요? 103회 차 보겠습니다. 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우리는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잘 보세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빨간색으로 오늘 색칠을 합니다.
지난 그 하반기 이후에 11월까지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의 비율이 이렇게 LG화학 20%, 에코프로 14.3, LG화학 20.6, 그래서 35%. 거기에 이제 금양을 계속해서 7월부터 10월 중순, 11월 9일까지 금양을 계속 매매를 했죠. 그게 10%예요. 그러니까 총 45%의 비중을 하반기에 갖고 있었고, 4분기 비중 보시면은 금양 11월 9일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변동성 매매는 일부 했지만 손을 뗐단 말이에요. 그리고 LG화학의 비중을 좀더 높이고 에코프로 15%에서 9%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금양을 안 보니까 45에서 30%로 줄인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히게 줄였죠. 4분기에. 그 12월부터 해서 1월 달까지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뭐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전부 30% 이상 조정 나올 때 포스코 케미칼은 조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이게 1분기입니다. LG와 합산해서 19.5로 줄였어요. 45에서 20% 미만으로. 그죠? 그리고 정확히 19일 날, 1월 19일 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1순위다. 1순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 1월 19일, 20일, 25일 편입, 그리고 26일 14%의 폭등. 그렇게 되고 이제 2월 달 기준에서 다시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2차 전지를 이렇게 LG화학과 에코프로와 이게 1월 말 종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여기서 추가한 게 뭐예요? 금양도 다시 사고, 그러니까 25%에서 금양도 다시 사고,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성일 하이텍, 뭐 지금도 2차 전지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에서 나머지 있는 게 이제 LG화학, 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금양, 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왔어요, 금양이. 프로론 수급이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뭐 LNF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그다음에 천보 금요일 날 편입한 거 다섯 종목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포스코 엠텍의 매매 사인이 종목 검색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이수학 개별적으로 일부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 좀 들여다보신 분들,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25%가 아니라 그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3월 달의 기준에선 공식적으로 32%.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32% 플러스 당일 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또 금양 이런 종목군들을 이런 종목군들을 다 합산하면은 지금 40% 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찌됐든 2월 1일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그 시발점 역할을 했던 부분을 다 포착을 해서 대처를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 2월 15일에도 또 2월 16일에도 개장 전에 들여다볼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2월 21일에는 에코프로 비엔 불기둥 종목 검색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10시 8분에 종목 검색기에서 매직 계산기로 15만 1500원, 그리고 문자 15만 1500원 편입, 그리고요. 에코프로 BM입니다. 15만 1200원에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이게 금요일 3월 3일에도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였어요. 그리고 당일날 수익 이외에 22일날 추가적인 또 강세, 24일날 추가적인 강세.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의 기준은 우리가 16만원대 중후반에 다, 1차적으로 16만원대 중후반에 싹다 정리,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차익 실현한 자금 가지고 뭐 LG와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 또 LNF 18% 폭등 이후에 전량 차익 실현, 성일 하이텍 29.35%. 그리고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에 5.57%, 또 8.64%. 이게 지금 17만 5천 원 미만이죠. 16만 8,600원, 오늘의 고점이 21만 7천 원. 5만 원 올라온 거 거의. 5만 원. 30% 이상. 하루 만에. 이날 편입했으면 하루 만에 30% 이상. 그러니까 소형 잡주에서 나 대박 낼래요, 이거 가지고 가실 필요 없이
에코프로 BM에서 편입하고 하루 만에 30% 이상의 수익. 에코프로 BM입니다. 173,500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녹화를 해드려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녹화를 해서 VVIP방이나 VIP방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을 꽤 많이 갖고 있다. 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종목검색기에서 이렇게 매수인이 튀어나오고 프로램 순매수 1위 또 거래대금 1위여도 우리 기준에서 아쉽지만 문자 사인 내보내기가 참 애매모호하다. 다만 이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어떤 기준이요? 프로그램이 지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들어온다고 뭐 전부 다 뭐 긍정적이 될 수는 없으니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고점을 넘길 때 어느 고점이요? 17만 5,400원, 17만 5천원 공방이잖아요. 그 17만 5,400원, 5천원 공방인데 이 기준이에요 지금. 17만 5천원 찍고 눌림폭의 기준에서 이런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이게 9%거든요. 그리고 14%로 마감 시간에서 추가 폭등. 여기서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설명을. 이 샛별형부터 해서 샛별형이 뜬 이후의 흐름 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캔들이나 이런 부분을 안 보느냐. 눈에 보여지는 수급에 대한 부담률이 있다. 그렇지만은 추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치고 들어올린다. 우리는 요날에 이 큰 수익을 잡아냈고 적고리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요 공간에서는 여타 종목에서 큰 수익을 냈고 거래 터지면서 양봉인데 뭐 일단 우리 주력주 1순위 LG화학 2순위 포스코케미칼 이제 다시 순환성 돌아올 거로 보고 LNF나 성일 하이텍에 차익 실현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포스코 케미칼 또 들어간 거죠. 매수 강도를. 그리고 첨보도 매매사인을 드렸고 LNF도.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준에서 더 들여다보실 수 있겠다. 요게 10만원일 때예요. 요게. 시가총액 1위짜리가 10만원에서 따블이 난 거예요. 지금 2월 1일 이후에 따블이 난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고 나서 시가총액 전체 시장 13위까지 올라온 거죠. 상상을 초월한 거죠. 오늘 기준에서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기준에 첫 번째 나온 게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일 급등 이후에 상승 그리고 눌림폭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거의 안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9시 이후 맨 처음 터진 게 일진 머티리얼즈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종목 나온 게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96,400원. 어쨌든 우리는 그 갭 상승 이후에 변동성 확장돼 있을 때 일단 차익 실현했어요. 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변동성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 연출이 됐는데 결코 뭐 나쁘지 않습니다. 96,700원, 95,3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96,000원 수준에서는 차익 실현이 됐고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뭐 저점 편입이 또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7,000원에 편입되고 뭐 그 다음 흐름이니까 그게 크게 부담이 없죠. 그리고 금요일 날 편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기준에 포스코 엠텍이 9.67에 그리고 상한가요. 스몰캡에서 오래간만에 나와준 거예요. 상한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11.75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미끄러졌을 때 없어졌다가 계속 그 요 공방이었는데 갭 상승이 원체 크게 나와서 뭐 대처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죠. 그럼 좀 이따 이제 5분봉 보여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게 5분봉 보고 대처를 하시면 글쎄요 마지노선을 5%로 잡고 3에서 5%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할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 논리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편입을 못하신 경우라면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방이나 VIP방이나 매직마스터방에 계시는 경우는 옮겨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VVIP방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차트만 또 간단하게 보시면 월봉의 기준에서 요 흐름이 포착이 됐고 상승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왜 상승잉태 확인형 여기서 분명히 이 당시에 2월 13일 14일에 연속적으로 올려드렸는데 왜
저런 자락을 놓치냐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범위는 주봉의 기준입니다. 저기가 11만 원대 중반인가요? 11만 7천 원인가요? 얼마죠? 11만 6천 원? 2월 6일이면은 11만 뭐 2천 원, 뭐 3천 원 되겠는데요? 응? 저런 자락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요 자락이 앞전 고점 넘기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요 위치, 요 위치. 2월 초순 중순 뭐 이럴 때 이 위치라고 여기서 오픈을 해드린 거로 이걸 왜 놓치죠?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샛별형이 이렇게 떴다 그리고 나서 2월 6일까지의 추세적인 강화다 그리고 우리는 에코프로로 2월 7일날 따라붙은 거죠. 에코프로로 그리고 갭에 대한 이런 교육 그러니까 위에 지금 캔들 교육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캔들에서만 잡았어도 이게 10만원대예요 응? 10만원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이렇게 검색하세요. 윤정두를 이렇게 응?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홈페이지 누르고 들어오시면 윤정두 교육 자료가 캔들이 가장 최근에 한 게 10강을 녹화해드려요. 전체 25강 중에 10강이 캔들 관련인데 25강 중에 10강이면은 최소 99만원어치 66만원어치 이상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홈페이지 보시면 이다운 연구원이 이다운 연구원이 이렇게 교육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이 캔들 부분을 보셔야 되겠어? 안 보셔야 되겠어? 보셔야 돼요. 모든 종목이 대부분이 일주월봉에서 캔들에서 매수신호 나옵니다. 종목 검색기에도 그 부분을 다 확장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윤정두 거 198만원짜리 응? 25강을 이다운 연구원이 그 중에 3분의 1인 캔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할인해서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7분인가요? 8분? 28분? 이 두 분 들어오시면 이제 가격도 올라가겠죠? 8시간 교육에 윤정두 VOD 2월 19일 날 진행해드린 VOD 4시간짜리 포함해서 12시간 교육이 되죠. 12시간이면 1시간에 만원 꼴인데 그 교육을 받고 이러한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짜리 종목 가지고 더블 이상의 수익을 낸다? 10만원에서부터 얼마예요? 지금 더블 이상의 수익이죠. 응? 그걸 놓치시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되고 이런 식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종목군들 횟수 한번 봐보세요. 횟수를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8번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매수 신호가 코스모 신소재는 매수 신호를 우리가 잡아서 매매 사인을 드렸습니다. 얘도 그럼 드렸어야 되는데 뒤돌아선이 아쉽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7번 나왔고 매수인 나갔고 응? 여기서도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 관점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동영상 아까 보신 것처럼 2개 이상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 화요일에도 에코프로 BM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응?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아요. 혹은 이렇게 너무 가파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뭐 하려고 하세요? 기술적 분석은 어느 가격에 있던 그거는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기준에 에코프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누적 수익 범위 여기에 있나?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의 수익률이 225% 저런 수익 범위가 왜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13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차분하게 대처를 해보자. 그 내용인 거고. 그리고 요 선착순 이제 세 분인데 한 분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두 분입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가격 인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지수가 좋은 건 떠나가지고 지수는 한순간에 돌려져요. 2500, 2800 금방 돌립니다. 수익인 거죠. 수익 범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수학 상한가 들어가고 에코프로 HN 상한가 들어가고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유수익 그대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목 검색기도 가져가셔야죠.